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8달을 반갑습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효진 사상 계승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그 공을 기려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김동현. 자, 이쪽 봐주세요. 예,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촬영합니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네, 촬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안 어버이. 네, 도지사님과 수상자분들께서는 네, 도지사님과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 한 해의 시간을 바라주면서 전파되었습니다. 지적하면서 지구상에 169개국이 기념하고 나의 근본을 효해 네. 그저께가 이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제가 그 SNS에 그 저희 어머니 사진과 함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곧 90이신데 32살에 혼자가 되셔서 저희 4남매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 4남매 중에 맏이었었고요. 아까 왔던 제 아내는 혼자 되신 어머니 밑에 있는 만 며느리 역할을 했는데 30년 이상을 저희 어머니와 저희 할머니까지 저희 제 아내가 이렇게 모시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저께 그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양연화란 말이 있습니다.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했던 시절이죠. 그저께 저희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 몇 장 남지 않았는데 없는데 그 사진 올리면서 우리 어머니의 화양연화는 언제였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90이 다 되신 어머니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하고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어머니 젊었을 때 20대 사진이 세 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결혼식 사진이고요. 나머지 두 장은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4남매인데 막내는 막내까지 같이 찍은 가족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막내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진 찍을 경황도 없이 저희 3남매와 저희 부모님 찍은 사진만 두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을 올리면서 과연 우리 어머니가 가장 빛나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그때 그 혼인하던 날이셨을까?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가족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시절이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이 우리 어머니에게 화양연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했던 시절이 어떻게 젊은 시절만 있겠습니까? 아까 표창 받으시는 그 많은 분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효행이 높으시고 또 장학에
자제분들 키우셔서 상 받으시는 분들, 잘 키운 자제분들, 또 부모님 잘 공유하면서 앞으로 있을 나날들이 다 그분들, 그분들의 어르신들이 다 화양연화와 같이 빛나고 행복한 시절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는 불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듣기 좋으라고 효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스스로 불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12년밖에 못 사셨는데 저하고는 55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큰아들이자 어떻게 보면 남편이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노릇을 했는데 그 젊어서 혼자 되시면서 사남매 키웠던 그 어머니의 그 힘든 마음과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꽤 오래전에 아버지가 돼보니까 조금은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 모두 앞으로 매일매일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시절인 화양 연화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는 그와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짜면서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중앙정부에서 깎았다가 회복했지만 저희는 더 늘려서 작년보다 10,000개 이상 자리를 늘렸고 또 내년 또 그 이후에 경로당 운영비 인상 등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그 스포츠 관람할 수 있는 그 경기 참여권 저희 지금 경기도에 있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프로 스포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또 문화생활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저와 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늘 좋은 가르침 주시고 품어주신 우리 이정원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원로 회장님 또 지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석형 부회장님은 또 그 틈에 제게 오셔서 김포 골드라인 해결하라고 또 압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 남경순 부회장님은 지난번 그 미국과 일본 출장 갈 때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사실은 다리를 좀 다치셔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전 일정 제가 이 빡빡하게 다니는 일정을 74세 안 하시고 다니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4조 3천억 제가 투자 유치를 했고요. 경기도 청년 500명을 해외에 보내는 것 MOU 맺고 왔고 또 많은 정치인들 만났는데 그 성과에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이 우리 저와 당은 다르지만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이 저와 손붙잡고 그런 분들에게 경기도의 정책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할 적에 다들 감동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우리 경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우리 또 남경순 부의장님도 이렇게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호겸 또 의원은 또 자문위원이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하루하루가 우리 어르신들 그 가장 빛나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하고 저희 경기도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 큰 박수.